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한 연구소 이한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핫하죠? 챗GPT. 저도 한번 가입을 해서 궁금증은 또 못 참고 넘어가는 성격이다 보니까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어요. 영문 사이트고요. 챗GPT가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뉴스로 아마 접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가입 화면으로 제가 빠르게 들어와서 지금 가입을 먼저 시도를 해봤습니다. 사인업 누르고 그리고 계정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계정을 넣고 이 서비스는 사실 이제 내 질문에 무엇이든지 대답을 해주는 인공지능의 채팅 서비스예요. 간단하죠. 기존의 구글이나 네이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달라요. 이게 왜 아주 혁명적이냐면 우선 계정을 놓고 핸드폰 연동을 해서 어떤 번호가 날라와요. 그래서 가입하는 방법도 아주 쉽지만 모든 것들이 텍스트로 탁 깔끔하게 정제가 되어서 나와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정말 잘 하셔야 되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런 시스템에 금방 아마 적응을 하실 거예요. 일단 기존의 흐름 자체가 보시면 하나씩 지금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걸로 개인의 운세, 점성학 차트를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짜잔 하고 이렇게 논문 수준으로 분석을 해준다거나 혁명이죠. 그걸 바라고 한번 가입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Verify Your Email이라고 해서 지금 제 메일로 인증을 위한 메일이 지금 들어왔고요. 가입은 정말 간단합니다. 본인의 네이버 계정이나 구글 계정이나 저는 구글 계정을 일단 이용을 했고요. 메일을 이제 인증을 하고 당연하겠지만 인증에 필요한 핸드폰이 필수로 아마 있어야 될 거예요. 핸드폰이 있어야 됩니다. 핸드폰 없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퍼스트 입력을 했고 핸드폰 번호 서양식이니까 이름이 먼저 첫 칸에 와야 되고 성은 이제 뒷칸에 와야 되죠. 엔터코드, 핸드폰으로 들어온 번호를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숫자 입력했고요. 자, 지금 처음 들어왔을 때만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냥 다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하시면 돼요. 이걸 사용하기 위한 그냥 모든 과정이에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넥스트, 넥스트. 자, 실행했고, 이게 영문 사이트긴 한데 그냥 한글로 한번 넣어볼까라고 제가 처음에 좀 안 하던 짓을 했어요. 이 사이트 자체를 한국어로 나오게 한 다음에 질문 자체를 챗GPT로 개인의 운세를 자세히 볼 수 있나요? 이렇게 한글로 그냥 쳐서 했더니 얘가 오류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영문 사이트 그대로 해서 번역기를 돌린 다음에 번역기를 돌려도 되고 영어에 자신 있는 분들은 영어로 하셔도 돼요. 한국 분들은 파파고라던가 아니면 구글 번역기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금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챗GPT로 개인의 운세를 자세히 볼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점점점 뜨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지? 이제 막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어로 해서 아마 못 알아들었나 봐요. 어플리케이션 오류가 떴죠. 자, 다시
원래 사이트에서 Can I see? 이렇게 지금 제가 문장을 썼고요. 이번에는 생각하는 시간도 엄청 짧았고 바로 나왔습니다. 저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AI 언어 모델로서 나는 당신의 개인 자산이나 재정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개인 재정을 안전하고 사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개인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끝이에요. 사실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매달 며칠 뭐 이런 개인정보 어디서 태어났는데 운세 좀 봐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좀 거창한 대답을 원했는데 운세 자체는 개인정보다 아직까지는 접근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앞으로 많은 발전이 기대됩니다.